My love and I.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왜 일전에 대대적으로 외구를 토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폐주에 간 잔당들의 소행으로 매듭 지으려는 것 같습니다. 중신들은 뭐라더냐? 그 등신들이 뭔 말을 하겠습니까? 다들 조시 중 눈치만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확증도 없이 건드릴 순 없다. 너희들은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은밀히 물증을 확보하도록 해라. 형님! 한배가! 감사합니다 형님.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이다. 이 말씀이 이절밖에. 납치였습니까? 형님 왜 이러십니까? 제발 말 좀 들으십시오. 형님 대체 어딜 간다 그러십니까? 형님 물러나라. 어서 말해서 내리십시오. 저도 형님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형님 냐? 에이, 자식. 지훈이랑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당연하지. 지훈이 널 좋아하니까. 나 갈게. 윤정아, 우리 사진은 찍어야지. 문제 있는 나. 세 번의 전학, 네 개의 학생증. 항상 애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다. 그럼 싸워야지. 여보, 요즘은 참으려고 노력 중이다. 마지막으로 아빠의 선물 마음이. 내 장난감이자 친구이자 내 공부를 방해하는 이 녀석이 벌써 세 살이네.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사진 찍자. 동욱이 이리 와봐. 오늘 선생님하고 전화했다. 아, 왜 학교에 전화를 해? 선생님께서 먼저 하셨어. 너 성적은 점점 떨어지는데 주말이면 마음이 내리고 놀러나가고. 가만히 있어! 잘할게요. 데려다 키워줄 사람 알아보고 아니면 유기견 센터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안락사시킨다고 엄마도 들었잖아. 아빠가 죽어가신 거잖아. 아빠도 엄마랑 같은 말씀하셨을 거야. 야, 네 주인한테 전화 왔다. 삼촌이다. 삼촌, 어떤 학교 써? 아, 시끄러. 거기 있는 거야? 당분간 내가 데리고 있기로 했어. 삼촌, 마음이 좀 바꿔봐. 뭐? 아, 빨리. 내가 살다 살다 별짓 다 한다.
하나 있겠지. 마마. 마마. 학생, 위험해. 마마 괜찮아? 마마. 괜찮아. 괜찮아, 마마. 이제 다 끝났어. 나도 보고 싶었어. 집에 가자, 마음아. 으쌰. 뛰어. 자, 마을라. 자. 잠깐만, 엄마. 마마! 마마! 새끼들 너무 예쁘다. 어, 그치? 응. 한 마리 줄까? 그래도 돼? 지금은 안 되고 내가 나중에 줄게. 핸드폰 줘봐, 번호 찍어줄게. 미안해요. 얘가 재수해야 되거든요. 정말. 아유. 한문학과? 그 사자성어로 이 상황을 한번 표현해봐. 언감생심? 부은 돈이 그렇게는 많이 든다냐. 엄마, 그 88만 원 세대라고 들어봤지? 요즘 하도 취직이 어렵다 보니까 어? 한 달에 취업 원서비로만 88만 원이 든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거든. 한 돈 100만 원은 있어야 안 쓰겄냐? 아, 정말 우리 엄마 그 핀란드에서 태어났으면 대통령 됐다, 대통령. 아. 어디 취직하셨는지 물어봐도 돼요? SK텔레콤이요. 진짜 내 성격? 유쾌한 갤럭시를 만나다. 오직 SK텔레콤에서만. 오늘까지 저거 해주기로 했잖요. 보증금에서 까주세요. 보증금 다 소개된 게 저기 전이요, 이 사람아. 세 달 전에 다 까였어요, 벌써? 조만간 돈 들어오니까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아유, 아, 피부 좋아지셨네, 어? 이제 그럼, 야, 저기 하세요. 아유, 그냥. 내일 이사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 잠깐만. 2,000원입니다. 제가 좀 50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다음에 갖다 드릴 테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학생이 50원만 내주면 내가 그거 하나 줄게. 갈 땐 있고? 갈 때는 강변에 있겠지. 뭐 잘하는 거 없어? 걔. 두 분 커플이신 거죠? 커플인 분들한테는 식사권을 한 장 더 드리거든요. 아... 티 나나 봐요. 200일 됐어요. 오, 좋으시겠다. 잠깐 누르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언니 이제 가시.
야, 너 노래나 하나 불러봐라. 노래? 기다려봐. 세상에 공짜는 없다. 1,000원? 2,000원 주면 뽀뽀해줄게. 3,000원 주면 내가 안아줄게. 6,000원에 안아줄게. 야, 그건 아까 내가 한 거잖아. 누워서. 좋아. 밥 먹을 때 생각나는 후라이 똥튀기 기러기 내장 스파게티 맛있게도 냠냠 후식으로 바퀴벌레 떡.